안녕하세요. 무한독서의 미스터 한입니다. 네, 이번에 읽은 책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유현준 교수님은 요즘에 알쓸신잡2에 나오셔서 상당히 또 유명해지신 분인데 사실 저는 이 책은 처음에 읽은 지는 좀 됐어요. 처음에 나오자마자 도서관에 갔다가 책이 있길래 재작년에 이걸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읽었을 때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어떤 분이 좀 궁금했었는데 얼마 전에 TV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뭐 이분이 이제 나오시는구나 그랬는데 동생이 이 책을 또 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어보라고 줬는데 동생이 안 읽어서 그냥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서 제가 다시 읽어보고 지금 리뷰를 하게 됐어요. 일단 교수님에 대해서는 뭐 TV에 많이 나오시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력이 정말 대단하신데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및 유현준 건축사무소 대표 건축사, 미국 건축사 하버드대학교 MIT 연세대학교에서 건축 공부를 했다. 하버드대학교를 5등으로 졸업 후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 사무소에서 실무를 하였다. MIT 건축연구소 연구원 및 MIT 교환교수로 있었다. 그의 건축 작품은 2017년 시카고 아테나움 건축상 독일 디자인 어워드, 아시아 건축가 협회 건축상, 아시아 시티 게이퍼 어워드, 서울시 건축상 2013 올해 건축 베스트 7, 2013 김수근 건축상 프리뷰상, CNN이 선정한 15 서울 아키텍처 원더스 201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등등등 정말 많네요. 네, TV에도 많이 나오셨네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일단 말 그대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도시에 관한 이야기고요. 간단하게 목차만 말씀드려도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총 15장인데 1장 왜 어떤 거리는 걷고 싶은가? 2장 현대 도시들은 왜 아름답지 않은가? 3장 펜트하우스가 비싼 이유. 4장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뉴욕 이야기. 5장 강남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람이 만든 도시가 만든 사람. 제6장 강북의 도로는 왜 구불구불한가? 포도주 같은 건축. 7장 교회는 왜 들어가기 어려운가? 8장 우리는 왜 공원이 부족하다고 말할까? 9장 열린 공간과 그 적들. 사무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10장 죽은 아파트의 사회. 11장 왜 사람들은 라스베이거스의 네온사인을 좋아하는가. 12장 뜨는 거리의 법칙. 13장 제품 디자인 vs 건축 디자인. 14장 동과서 서로 다른 생각의 기원. 15장 건축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 총 이렇게 1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도시 건축 뭐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보고 있는 게 건축물이고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도 않고요. 인문학적으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내용도 흥미진진하고 배우는 것도 많았고 유현준 교수님의 건축에 대한 생각 그리고 건축까지만 약간 인문학자, 철학자 같은 그 포괄적인 의미도 들어가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인문학 서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에 대해서 이해를 좀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책은 가능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좀 자주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게요.